홍 순치기 요령은 50cm 정도 자란 것을 맨 위에서 두 번째 마디를 톡톡 따주면 됩니다. 세 번째 마디부터는 질겨서 잘 안 끊어져요. 초짜 농부 조금씩. 오늘의 할 일. 써리태콩 순지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텃밭에서 콩 순치기, 특히 써리태콩 순지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 순치기의 이유. 콩 순치기를 하는 이유는 콩줄기의 수를 늘려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콩의 생장점을 잘라주면 가지수가 늘어나 곁가지에 왕성한 생육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꼬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러짐을 방지하고 수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치기의 시기. 순치기를 하는 시기는 써리태 콩이 40에서 5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너무 어린 시기에 순치기를 하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순치기 방법. 보통 콩줄기 뿌리에서 4마디에서 5마디 윗부분을 나시나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영상의 끝부분에 손으로 자르는 자세한 위치가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소규모 텃밭에서 기를 경우 맨 윗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를 순치기 하는데 이 부분은 손으로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디부터는 질겨서 잘 뜯어지지 않습니다. 콩을 일찍 심은 경우 두 번 정도 순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농의 경우 애초기로 순을 자르거나 낫으로 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텃밭 농부의 경우 수작업으로 정성껏 해야 합니다. 낫으로 툭툭 잘라내면 잎까지 함께 잘라지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줄기만 잘라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수확량의 차이는 미미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넓은 면적을 순치기 할 때는 노동력 대비 효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양이 많지 않은 텃밭에서는 가위나 손으로 잎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위에서 두 번째 줄기만 정성껏 잘라주면 됩니다. 나중에 콩가지가 달리기 시작하면 해주어야 할 작업으로 유난히 키가 큰 경우에 콩깍지가 나온 윗부분을 쳐내는 작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줄기가 웃자라는 것을 막고 에너지가 콩으로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일반 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요. 간혹 써리태 콩 중에서 콩깍지 위로 웃자람이 발생하는 종자가 있기에 첨삭하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추가 작업.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요. 특히 밭 옆에 풀이 많은 경우 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치기 시기에 달팽이와 같은 해충 피해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심히 살펴보고 해충 방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복합 비료로 추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콩밭에 칼슘제와 해충 방제제를 섞어서 주고 있어요. 이 밭에는 작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충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복합 비료도 조금씩 주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써리태 콩을 많이 수확하여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이씨.